2위권을 찾아오고 있는 창원시청. 네, 어렵게 네. 따냈습니다.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. 박경기 앞쪽 연결 김슬기. 우선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. 정확한 네. 위치에서 차려낸 주심. 네, 이제 뭐 지금 추가 시간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약 6분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. 그렇죠. 왼쪽 잘 벌려줬습니다. 아, 그러나 수비에게 패스가 전해졌네요. 그렇죠. 지금 창원시청 입장에서는 좀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침착하게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거든요. 그렇죠. 우선은 맞지 않고 그대로 흘렀습니다. 터치아웃 되면서 창원의 스로인. 아, 점점 더 움직임이 급해지고 있는 창원. 살짝 띄워줬습니다. 압박을 펼치면서 볼을 가져오려는 움직임. 그러나 박동훈이 멀리 처리하면서 시간을 벌어보고 있습니다. 붙여줬습니다. 헤딩 잘 떨고 났는데 어허. 그러나 헤딩이 조금 길었습니다. 네, 인저리 타임 22분 무슨 일인가요? 해외 토픽감이네요 라고 네.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많은 일이 있었죠. 네, 그렇죠. 뭐 득점 상황이 다시 이제 프리킥을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필 과정이 좀 길어지고 이해시키는데 좀 길어지는